개천절이자 일요일인 10월 3일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이하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따라서 차량 운행 시에 감속 운행을 하시고 차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셔서 추돌 사고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한편, 제16호 태풍 빈들레는 어제 토요일 온대 저기압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또한 미국 해양대기청 GFS 모델에 따르면 6일 수요일 오전 3시에 17호 태풍 라이언록이 발생을 하고 중국 광동성으로 상륙할 것으로 예측을 했으며 8일 금요일 새벽 4시에는 18호 태풍 곰파스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하였으며, 9일 토요일 새벽 4시에는 19호 태풍 남태운이 발생을 하고, 11일 새벽 5시에는 20호 태풍 말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18호 태풍 곰파스가 중국, 한국, 일본으로 올수 있어 보이며, 태풍의 크기나 강도가 매우 크고 강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 상륙을 하든지 큰 피해를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시뮬레이션은 어디까지나 10월 3일 일요일 새벽의 예측이고 이 시간 이후에는 태풍의 상황이 또 바뀔 수가 있으니 최종 태풍 발생 상황을 기상청에서 발표하기 전까지는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